아, 미래의 X에게 내가 썼어 이거? 아이고 다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남자님 없어. Alright, 첫 번째는 Hi, Assalamu Alaikum and 안녕하세요, 나다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저희가 오늘 아주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다 가져왔습니다. 많지?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을 뭐 읽어보고, 뭐 재밌는 거 읽어보고, 그리고 약간 영어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미션에 바로 번역해야 돼요. 영어는 한국어로. 아, 일단은 저희가 선택해야지. 아, 어떤 걸로 먼저 할까요? 이건가? 어, 이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쓰는지. 아, 뭐야, 이거 슬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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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걱정하지 마, 나자야. 힘들면, 알라 꼭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와, 이거 뭔. 아, 일어나. 어제는 어제다. 오늘은 오늘이다. 어떤 거? 아,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다이리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다이리가 아니야. 다연이 읽을 수 있어. 그렇게 썼어요. 다이리가 아니라고. 뭐가 이게? 와, 어떻게 번역을 해? 이거 너무 어려워. Cultivate liking for positive words. Drive your subconscious mind irresistibly to seek more and more joyous exercise. 와, 내가 썼어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진짜 재밌어. 와, 이거 수준이 좀 높아요. 어떻게 번역을 하지? 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 새로운 소녀를 태어났습니다. 아주 발간한 그리고 매력이 있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거 쓰는 거죠. 와,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저는 무자가 아니어도 사랑 부자. 사랑 부자다. 그건가? 그리고 끝에는 일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니혼고 여기서 엄마가 제일 좋아해. 여기서 I love mom most. 나자짱 간바떼 그다사이. 뭐 아루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새로운 것 같은데, 근데 나 약간 오래. 여기서 스티커가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신데렐라 스티커 있고요. 그때는 집안 일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왕자님 없습니다, 여러분. 왕자님 없어. Alright, 첫 번째는. 왕자님 있습니다. 보세요. 어,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힘들다. 아, 이거 봐봐. 아, 내가 그때는 집안 일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쁘지? 그럼 영어로 읽어볼게요. Pray at every moment, ask Allah for help and guidance. Remember him, then he would never abandon you. 좋은 마음으로 살자. 어, 제 사진도 있어. 봐봐. 여기는 우리 집에서 아주 큰 캡티스 나무가 있었어요. 아니,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요. 우리 집이가 최고라고 해요, 여기서. 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handmade t-shirt라고 제가 직접 만든 티셔츠예요. 여기서 난 괜찮아, 난 진짜 괜찮아. 와,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엄마한테 혼나요. 제 미래의 남편에게 뭐 편지 같은 거 썼어. 제가 사브타이틀 안 붙일 거예요. 아, 미래의 남편에게. 아이고, 오늘 난 그냥 아니 바스. 아, 이거 아 이거는 얘기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这个 还好. 这个是 like 有 Allah 在, 我不怕,来吧. 그때는 약간 좀 무서운 일이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나중에 사올 수도 있잖아. 그때는 아, 아니야 하지마.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 안에서. 아, 잠시만요, 이거는 재밌어.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세요, 맨날. 아니, 너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니야, 파이팅. 어, 이거 진짜 감동이 많아. 어, 이것도 있어. 이거는, 어,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 Break 11 is find out about Hannah's brother. 쟤빨 날 너무 좋아해. Oh my god. 와, 이거 진짜 옛날 편지 같은데요? 어, 이거 참.